상당히 재미있고,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좋은. 왜 이런 식으로 꼬여 있나, 그죠? 왜 머리를 몇 번 써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사이클 JS의 리듀스입니다. 그래서 딱 보면은 이미 우리가 이걸 이 두 개의 파일을 좀 살펴봤어요. 이 세 개의 파일 간에 서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사실 살펴봤습니다만은 불필요하게 꼬여 있는 듯한 느낌, 그죠? 그냥 액션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리듀스 펑션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바퀴 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이클 JS에서 오는 리듀스이고, 또한 또한 한 가지 문제가, 이거는 또 싱크로너스예요. 싱크로너스 방식인데, 싱크로너스 방식은 동기식 방식은 결국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지금 대세가 어싱크로너스잖아요. 그죠? 따라서 이 스위치 문장도 없고 싱크로너스 하지도 않고, 그죠?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 사이클 수업에서 진행이 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할볼 사이클 JS의 리더스입니다.